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3페이지 일단 1회 시험 문제 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진도 자체는 하루에 하나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 기록 기출도 그 전주까지 해가지고 9회까지 해서 1회부터 9회 쭉 봤었고요.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회씩 딱 해서 9일 해서 종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한 회씩 딱 풀어가지고 뭐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난 대로,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 대로 그날 수업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사회 쪽 같은 데 가면 약간 버리는 문제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후반으로 가면은 좀 시험 문제가 복잡해져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날그날 맞춰가지고 한 회씩 풀 거니까 뭐 예습을 하실 것 같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예습해 오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1회 펴두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답안 작성 뭐 개과만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 오전에 형법 암기장, 오후에 형소 암기, 오전에 형법하고 형소 암기장 특강 쭉 이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주에 오후에 지금 기록 기출까지 했죠? 그러면 그 모든 수업에서 가장 첫 시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들 지금 다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복된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문제 풀때 답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좀 기본적으로 개관에 정리를 해둬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그러니까 책 정리 방법이 결국은 답안에 뭘쓸 거냐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특강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문제를 풀고 답안 구성을 해야 되니까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잡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제 한 얘기 또 하는 거니까. 자, 사실 인정에서 법적인 판단 문제로 넘어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꼭 형사 문제, 형사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갑이 A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죠?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를 하면, 폭행죄로 이제 규범적으로 평가가 되고, 폭행죄가 성립을 하면, 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제 우리 사례담화 같으면, 이 사안에서 때렸으니까, 폭행죄가 성립한다예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케이스의 기본은 뭐야?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이제 논리적으로 법리 구성을 하고 사안 검토에서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답안 구성을 하는 거죠. 자, 법률적 판단에서 판단의 결론의 근거는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법리라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규정이 들어가죠. 방금 폭행죄 같은 것도 왜 폭행이냐? 왜 폭행이 성립하냐? 폭행죄 조문에 써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고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살인죄가 성립하고 처벌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한 판례 해석이 들어갑니다.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써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석은 문제도 안 되고 해석이 문제가 안 되면 판례도 안 나와요. 자, 근데 판례가 나온다는 건 뭐다? 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뭔가 규정에 공백이 있거나 A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B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가지고 의견이 분분할 때요. 거기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해석의 가장 최종적인 입장인 대법원 판례 우리가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이제 사례 문제가 기록 같으면 그냥 판례로만 쓱싹 날려버리는데 이제 사례 문제에서는 학설 판례 검토죠. 학설 판례 검토로 쓰는 법리는 뭔 거예요? 일단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판례는 그중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판시하는 바 나는 최종적인 검토 결론을 내리셔야죠.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검토 내린 그 긍정설, 부정설 이 견해에 따라서 우리 사안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개 얘기예요, 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쓸때 학설하고 판례만 써놓고 검토를 누락하면 그 답안이 읽으면서 확 거슬리는 게 뭐예요? 소개만 해놓고 결국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결론은 내지도 않고 근데 또 문제 답안에 답은 나와요. 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간에 막 뭉텅뭉텅 빠져 있으면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깨지는 답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라리 판례만 썼으면 괜찮은데 학설 소개를 했으면 무조건 나는 뭐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검토는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학판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쟁점들은 다 쟁점 분류하는 겁니다. 지금 이쪽 법률적 판단 쟁점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인정 사실들에 대해서
법리 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리에 따라서 우리 사실관계 포섭을 한 결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죄책이면 죄책, 위법하면 위법하다, 적법하다, 쓸수 있냐면 쓸수 있다, 없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답안 구성 얘기하고 있었죠? 이쪽은 답안 구성이 어떻게 나와요? 간단해요. 일단 쟁점 정리가 뜹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이러이러한 쟁점 등이 문제된다. 그러니까 문제의 제기죠. 저 같은 경우는 쟁점 정리란 표현을 즐겨 쓰는데 뭐 이거 문제 제기라고 써도 되고 문제점에 써도 되고 구생만 맞으면 돼요. 표현은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법리 설시예요. 자,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키워드를 써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 판례 부정설, 어쩌고저쩌고 부정설이 타다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긴급체포 적법성 관련해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면 여긴 일단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규정 법리가 들어가는 거죠. 베끼거나 웨어 쓰거나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위에서 베껴 쓰고 웨어 쓴 법리에 포섭하는 작업인 거죠. 사안 포섭, 사안 검토를 하고, 여기서 내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적법하다고 썼으면, 우리 사안의 경우 이런 점 보니까 첫 번째 요건 갖추고, 이런 점 고려할 때두 번째 요건, 이런 점 고려할 때세 번째 요건 갖춰서 요건을 다 갖추다.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논증이 들어가야 돼요. 불법 원인 급여는 횡령이 안 된다 썼으면, 이 사안의 경우도 얘가 헤쳐먹은 건 불법 원인 어떤 목적으로 교부돼 어쩌고로써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식의 이제 검토가 나와요. 사안 포섭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을 또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결론인 거죠. 항상 결론은 뭐예요? 물어보는 걸 답하셔야 됩니다. 설문에서 가능하냐를 물어봤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써야 되는 거고, 설문에서 할수 있냐, 없냐 물어봐, 할수 있다, 없다. 설문에서 죄를 물어봤으면 무슨 죄다? 설문에서 위법하냐, 적법하냐를 물어봤으면 위법하다, 적법하다로 끝나야 돼요. 한 줄이 한 줄. 그 이제 실제 답안 같으면 이제 사안 검토랑 결론을 보통 묶어 쓰는 거죠. 어쨌든 사안 검토를 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은 크게 세 가지 구성, 한네 가지 구성 정도로 잡는 거고, 이제 이 법리 등 설시를 좀더 세분해서 정리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학설 판례 검토로 쓸 건지, 그냥 규정과 판례 정도로 간단히 끊어칠 건지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이렇게 끊어치는 답안도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분류되는 것들. 자, 사실인정 쟁점은 일단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법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규정에 이렇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가 찔러 죽였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가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라는 사실인정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증거가 나오는 거죠. 증거관계 검토는 사실인정 쟁점에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냥 설문에서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는 물어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안에서 얘가 찔러 죽였는지 판단 이건 이쪽 쟁점이 아니라 이쪽 쟁점입니다. 나는 사기치지 않았어요. 사기 공무는 추워도 몰랐어요. 막 이런 것들은 다 이쪽 쟁점에 불린 거죠.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 나오는 거야? 사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쪽은 자 지금 사례 기출 해설 특강이잖아요. 우리 지금 사례 기출 문제를 풀매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 얘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쪽은 사례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푸는 지금 사례 문제는 100% 이쪽이에요, 법률 판단 쟁점.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문제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례 문제를 딱그 3페이지 펴놓고 가죠? 1회 시험에 딱 3페이지 1문 문제를 쫙 읽어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갑이 어쩌고, 을이 저쩌고, 쩍쩍쩍 써주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은 뭐예요? 인정되는 사실들을 깔아주는 겁니다. 갑이 훔쳤다, 도망갔다, 도망가다, 때렸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문제에서 주어주고, 설문에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네가 법리 설시에서 검토해서 물어보는 죄책, 증거 등의 유무 등에 대해서 잘 법률 판단에서 논증만 잘 해봐라는 식의 사례 문제인 거예요. 해봐라는 식이 사례 문제 100%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특히 사례에서는 이쪽만 잘 쓰시면 되고 이 구성에서 벗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비교해서 다른 시험 같으면 여기서 끝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쪽도 정리를 해야죠. 이 사실인정 쪽으로 출제되는 것들 여러분들 어느 시험 나와요? 기록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기록 시험으로 가면 사례는 100% 법률 판단 쟁점이지만 기록은 어떻게 돼요? 반반이에요. 여러분들 딱 기록, 저번 주까지 기출에서 풀었죠? 기록 시험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판단하는 거. 우리 공소사실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공소사실 중에 사실인정 쪽을 쟁점으로 삼아서 논해야 되는 공소사실이 있고, 법률판단종을 쟁점으로 삼아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 문제를 읽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돼요. 법률판단 쟁점, 말 그대로 법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사안 검토할 때 필요한 키워드만 기록해서 뽑아내면서 읽으, 발췌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진술을 대비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인정 쪽으로 문제돼서 신빙성 탄핵을 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소사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관련 당사자 등장인물의 진술 같은 거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모순점, 모순 충돌 부합되는 것들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기록 초반에 쟁점 분류를 확실하게 해서 문제를 읽는 방식과 메모법까지 아예 싹 달라지는 겁니다. 쟁점 분류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구장창 첫 페이지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정독하다 보면 문제 읽다가 2시간 끝나요, 여러분들. 기록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쪽 쟁점 어디서 구별해요, 여러분들? 1회 공판조서의 인부 진술에서 구별하라 그러죠. 첫 번째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 낸 거, 검사의 모두 진술이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 인부 진술이 들어가죠. 재판장이 딱 방금 검사가 읽은 공소장에 써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부인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쪽 쟁점이 안 잡혀요. 검사도 때렸다고 하고 우리도 때렸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이 재판에서 진짜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한 사실 인정은 쟁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함을 전제로 이제 법리 구성 문제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이제 폭행죄로 처벌이 될수 있냐 없냐, 범죄 성립이냐 아니면 이제 무명공 논쟁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부인하는 사실들이 사실인정 쟁점으로 잡히고, 그쪽에 대해서 목차 구성이 어떻게 나와요? 간단히만. 더 세부적인 건 이제 기록 가서 배우세요. 가장 전형적인 사실인정 쟁점과 후단무죄 논쟁이죠? 자, 가장 전형적인 딱 사실인정 쟁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 공모 안 했다, 안 훔쳤다, 안 주겠다는 그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서 쫙 따져본 결과 가장 전형적인 사실인정이 변론으로 나오면 결론이 뭐예요? 층고불층고 무죄죠. 후단무죄.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인부진술에서 부인 취지가 떠요. 취지까지 뜨죠? 처음 보는 사람 이런 거, 강간죄로 기소돼 난 피해자 처음 보는데요, 강간을 안 했다는 부인 취지인 거죠.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피고인을 처음 보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내가 이 재판에서 뭘 따지는 거야? 이 답안에서 피고인 말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찍고 있는 피해자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인정이죠. 따져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야? 공소장에 써 있는 대로 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폭행협박으로 가늠까지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검사가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쳐내고, 나머지 증거들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신빙성을 탄핵하고 났더니, 나머지만으로는 인정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증거불충분 후단무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정이 안 된다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 말하면 뭐야? 강간을 안 했다, 사람을 안 죽였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에 실패했다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만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쳐내고 읽어봐도
야, 이거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강간했다, 공모 사기쳤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논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형소법에서 배운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록의 기본적인 뼈대, 특히 이쪽은 형사소송법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쪽은 그래도 좀 형법적인 실제법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방금 얘기한 건 이런 목차 구성이니, 이제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들은 말 그대로 생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소법이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형소법이 너무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끊어쳐가지고 정리가 약하면 이게 기록까지 같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공부를 좀 오버할 정도로 꼼꼼히 잘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형사법 시험 볼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록용으로 형소법을 따로 배우고 객관식용으로 형소법을 따로 배우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예비순환이든 일순환이든 딱 형소법 한번 내용 정리한 거 가지고 선사기를 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법이든 형소든 선택 사례 기록까지 그걸 가지고 풀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되게 어렵게 정리하셔야 돼요. 쉽게 쉽게 객관식으로 끊어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쟁점 분류 두 가지로 해서 사실 인정 쟁점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증거 관계를 검토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 사례나 서면 양식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목차에서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죠. 보강법칙 케이스 같으면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심지어 검토 의견서 같으면 무죄 결론이 아니라 유죄 결론이 나오시죠. 그럼 이제 이런 데서 표현 같은 게이 목차가 날아가고 여기서 논증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기록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풀 사례다방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이쪽이에요. 사례는 간단합니다. 사례다반의 기본적인 답안 구성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구성 자체는 상대적, 이제 사실 인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쉬운 건 아니죠. 자, 법률 판단 쟁점하고 사실 인정 쟁점은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요. 자, 사실 인정 쟁점은 아까도 얘기했죠. 피고인의 변소지가 곧 쟁점 정리예요. 이쪽으로 오면. 내가 뭘 다투는지. 그럼 내가 뭘 다투는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기록을 딱 펴보면 1회 공판조서에 써 있어요. 심지어 그 취지까지 되게 여러분들 쓰기 좋게 그냥 쫙 정리돼 있습니다. 안 죽였다요. 안 때렸다. 강간한 적 없다. 사기친 적 없다. 사기고 의 없다요. 공모 안 했다요. 쫙 들어갑니다. 쟁점을 기록에서 찍어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모르겠으면 후단 무죄예요. 특히 변론조서 같으면 긴가민가하면 그냥 결론은 후단 무죄인 겁니다. 항상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이제 검토 의견서야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뜨는 거지. 그러면 이쪽 쟁점은 쟁점 뻔하게 문제에 써 있는 거고 가타부타 모르겠으면 후단 무죄예요. 뭐로 가도 무죄예요. 그러면 쟁점을 뽑고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뻔하게 있는 쟁점을 뻔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가지고 이 논증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기록에서 이제 답안에서 논리적으로 현출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얘기들을 기록에 있는 것들을 누락 없이 찾아내고 이걸 정확히 답안 설실하고 이 사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야.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니까 사실인정 쟁점 관련, 그러니까 기록 시험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아싸 나 무죄 3개 맞췄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맞추는 걸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록 답안은 사실인정 쪽. 자, 근데 법률 판단 쟁점 쪽이나 기록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사례 시험, 딱 사례 시험 100%는 뭐예요? 이게 중요해 일단. 왜? 문제에서 써주는 사실 주어진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건지 쟁점을 제대로 못 찾으면 밑엔 백진 거예요. 써봤자 무익적인 거고. A라는 쟁점을 물어봤으면 A를 정확히 일단 A 쟁점이 문제되는 거다. 아니면 A 쟁점 다음에 B 쟁점까지 이어서 A 다음에 B까지 문제되는 거다. 이 쟁점을 문제에서 정확히 일단 뽑아낼 수 있어야 쓰는 건 다음 문제예요. 쓰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외워 쓰거나 법전을 베껴 쓰는 문제니까. 쟁점만 정확히 찾으면 일단 외운 걸 쓰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외워져 있어야 쟁점을 또 찾죠. 쟁점 키워드랑 항상 세트로 같이 묶어 외우는 거니까. 쟁점을 찾는 거 자체가 일단 제1순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인정 쟁점하고 법률판단 쟁점 접근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법률판단 쟁점은 쟁점을 제대로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못 뽑으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판례 열심히 외워봤자 쟁점 못 찾으면 못 쓰는 거니까. 외운 게 헛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을 정확히 찾아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쟁점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럼 내가 딱이 쟁점에 대해선 규정 판례만 쓰겠다, 학판검을 제대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공부 단계에서 정리가 끝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암기까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뽑아놓은 쟁점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외워서 쓰거나 아니면 뭐예요? 법전 찾아가지고 베끼는 거예요. 당장에 오늘 아침에 그 형사법 왕기장 등하할 때도 얘기했죠? 긴급체포 요건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정 딱 펴가지고 긴급체포 딱 펴면 요건이 되게 조문에 다써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넘버링 한 1, 2, 3, 4 붙여 그냥 베끼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런 건 베껴 쓰고, 이제 실제로 베낄 것 같아 어디를 펴서 어떻게 베낄 건지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이제 베껴 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문만 봐가지고 베껴 쓰는 게안 되면 말 그대로 외워야 되죠. 그걸 이제 공부 단계에서 외울 거랑 베껴 쓸 거랑 구별하면서 쫙 정리해서 외울 건 외우고 베낄 건 베껴가지고 잘 써놓고, 그 다음에 사안 보습이죠. 뭐요? 사안 보습이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위에서 베껴 쓰고 암기해서 쓴 법리에 포섭하는 작업을 말 그대로 또 답안에 논리적으로 현출해야 돼요. 이 사안 검토를 누락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관식 점수가 또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안 검토는 기록 답안이나 사례 답안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이런 쟁점을 문제로 출제를 했을 때 사례 답안은 학판검으로 다 줄줄줄줄 써야 되지만 기록 답안은 말 그대로 판례만 짧게 끊어지죠. 하지만 사안 검토는 기록 답안이나 사례 답안이나 분량 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기록 답안이 증거 설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답안 분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을 제대로 검토하는 게 중요한 거고,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쪽은 차이가 안 나요. 외워 쓰는 문제니까. 외워 쓰는 건 똑같잖아요. 생각보다 답안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건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학설을 하나 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쓴 법리를 그럴듯하게 사실관계 포섭하는 걸 생각보다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신경 안 쓰니까 답안 쓰는 걸.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 한 줄인 거예요. 사안 포섭하는 것 같은 게좀 답안 쓰면서 좀 꼼꼼하게 볼 겁니다. 사안 포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채점 기준표 같은 거 한번 보면, 만약에 어느 한 쟁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차 구성하는 게한 10점짜리 문제라고 하면, 기본 배점이 일단 결론이 한 2점에서 1점 들어가요. 결론은 한 줄이지만 분량에 비해서 배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이건 말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OX를 맞췄냐 문제이기 때문에 한 줄이지만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쟁점 정리도 한 1점에서 2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리 설시가 4점이면 사안 검토가 4점이에요. 한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리를 외워가지고, 외운 건 이제 자신 있으니까 막 외워 쓰는데, 이쪽을 막 시간 없고 하니까 이쪽을 너무 많이 집중하느라고 이쪽이 막 시간 없고 하면서 이쪽이 흐지부지로 끝나버리면 전형적인 딱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쟁점도 제대로 찾고 판례 완벽하게 외워 쓰고 어쨌든 정답도 맞췄는데, 그럼 이 정도 되면 한 10점 만점에 그래도 8점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6점밖에 안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이런 게 약해요, 여러분들. 그 답안 피드백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분량이, 기본적으로 배점은 분량이 필요합니다. 얘만 제외하고. 왜 이게 1대1까지도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네 줄을 썼으면 그네줄쓴 거를 사실관계 같은 걸 추가 적시하면서 썼던 법리를 적용하자. 여기 쓴 말도 여기 나오고,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도 여기 나와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분량이 적어질 수가 없어요. 실제 제대로 쓴 답안 같으면. 여기가 10줄이면 여기가 최소한 그래도 한 6, 7, 8줄은 나옵니다. 아무리 짧게 써도. 시험 문제가 아무리 간단한 케이스를 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을 하겠구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암기장 특강 때 얘기한 건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책정률 이어지는데, 자, 이쪽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쪽을 답안을 쓴다고 했을 때 일단 책정률 어떻게 돼요? 일단 출발은 쟁점 정리부터 가죠. 쟁점 정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실관계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쟁점의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불법 언행, 급여, 횡령 이렇게 딱 말을 쓰란 얘기예요. 긴급체포 요건 및그 절차의 적법성,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형법 키워드 같은 게좀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쓸 것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 학설인 거죠. 그리고 견해 대립에 대한 판례 태도. 그리고 최종적인 내가 취할 결론이죠. 우리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풀겠다라는 검토 결론을 내림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구성은 네 가지로 잡히고, 책을 봐도 이런 것들이 다 소목차가 잡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답안 쓸때 이런 거 소목차 안 잡습니다, 여러분들. 견해 대립 판례 검토를 소목차까지 잡아가지고 끊었을 정도로 여러분들 답안지가 물리적인 공간 여유가 없어요. 특히 사례 답안은. 사례 답안은 좀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쓰고 싶은 말 이만큼 남아있는데 답안지 분량이 없어요. 네 바닥을 쓸 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쓸데없는 목차는 싹 쳐버리고 쓸데없이 줄띠는 거다 쳐버려야 됩니다. 좀 눈으로 딱 봤을 때좀 빡빡하게 보일 여지가 있더라도 이런 소목차 같은 거 따로 안 잡고 실제로 어떻게 쓰라 그래요? 이거 그냥 한 문단으로 써버려. 쟁점 정의는 이제 문제 제기, 문제 사실관계 포섭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따로 써요. 우리 사안의 경우 배임증제 목적으로 급여된 물건을 이미 처분한 사안으로서 불법원인 급여물에 대한 횡령죄 성부가 문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쟁점 키워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쟁점 키워드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 사안 포섭이 문제 제기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좀 논리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답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 사안이 이런 식의 사안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쟁점 키워드에 대한 포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좀 따로 떼서 한 문단을 쓰되 나머지 합판검은 한 문단에 그러니까 결국 이 법리설시잖아요, 그렇죠? 한 문단에 몰아쓴다고 하세요. 실제로 모범답안 같은데 이제 모범답안이고 하니까 좀 길게 써서 끊어놨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문단으로 쓰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만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차가 끊어져 있는 책을 공부하거나 답안 같은 걸볼 때, 아, 이걸 한 문단으로 문장 정리를 해서 좀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하다못해 문장, 이게 목차가 안 들어가면 견해 대립이 있고, 이에 대해 판례는 막 이런 식으로 뭐 연결어나 접속어, 생각건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어나 하나씩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깔끔한 표현을 정리해서 시험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안 검토 결론을 묶어 쓰는 거예요. 그니까 딱 기본적인 목차 구성이 한세 구성, 세 문단 정도로 나오는 거죠. 이거 소목차 안 잡아도 돼요. 구성만 잡히면 돼요. 대신 이제 소목차 같은 거 날리니까 뭐는 좀 필요해요. 전체적인 답안에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성은 좀 있으면 좋아요. 이 학생은 항상 쟁점 정리 범토, 사안 검토 결론을 쟁점 정리 범위 사안 검토 결론 이렇게 딱세 가지로 순서대로 구성하는 사람이구나 했으면 1문에서 딱 이렇게 다 썼으면 2문에서 갑자기 순서 같은 걸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소목차 같은 걸 따로 안 잡는 대신에 전체적인 통일성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그 설시는 법리 설시 후에 사안 검토 결론이 가장 무난하다고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딱 법률 판단의 사안 구성이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책 공부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사례용으로 쟁점 합판검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한 문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은 막 소목차로 나눠가지고 견해 써 있는데 싹 무시하고 한 문단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학설 내용 같은 거 써놓긴 했는데 답안에도 실제 현실적으로 견해 대립 학설 이름만 쓰세요, 여러분들. 답안 쓸 때. 이따 이제 답안 보면서 한 번씩 얘기는 할 건데. 쟁점 정리는 쟁점 키워드랑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사실관계 요약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신 필요한 사안 포섭은 어느 정도 하고 견해 대립은 학설 이름만 쓰세요. 그것도 이제 넘버링 해가지고 1 긍정설 컴마 2 부정설 컴마 다만 절충설은 내용을 한줄 써주세요. 암기장 특강 때도 얘기했죠. 이거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이거 실제 답안 쓰는 문제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통 학설이 긍정설, 부정설, 이 경우에는 되고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절충설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긍정설, 부정설은 적극설, 소극설은 학설 이름만 써도 돼요. 왜 학설 이름만 써도 돼요? 특정 문제입니다. 쟁점 키워드를 쓰잖아요. 이 경우에 불법원인 급여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건지 여부가 문제된다가 성부죠. 성부가 문제된다. 그러면 긍정설은 뭐겠어요? 성립한다는 견해고 부정설은 성립 안 한다는 견해죠. 읽는 사람한테 이 학설 내용 특정이 돼요. 이름만 써도. 근데 절충설은 그냥 절충설이만 써버리면 뭐에 있어서 절충설인지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특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충설은 뭘 써요? 근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긍정하는 절충설 이렇게 내용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어느 경우에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특정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리고 판례는 생략할 수가 없죠. 판례는 무슨 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 좀 해주고 평가되는 것들은. 그래서 여긴 키워드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정리할 때 판례 키워드는 주관식 용어로도 남겨야 되는 거고요. 자, 검토는 이제 한 문단으로 쓸때 이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을 붙여줘요. 생각건데 이런 것들에다 결론 쓰는 결구 표현이거든요. 자, 생각건데 근거를 하나 써주세요. 앞에서 너무 학설 내용을 안 썼으니까 내가 취할 학설에 대해서 생각건데 어쩌고저쩌고 고려할 때 무슨 설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딱이 정도 써주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내용 공부가 기본서 공부하고 쟁점집 그 정리집 공부하기 전에 이거부터 약속을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암기장 특강이나 기본 강의할 때 이거부터 얘기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걸 일단 잡아놓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책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쟁점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책에 막 박스 처리가 잘돼 있고 막 목차가 잘 잡혀 있어도 학판검 정리한다고 해서 밑줄 같은 것도 치고 추가로 외울 말을 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답안을 학설을 어떻게 쓸 건지 어디까지 쓸 건지 판례는 어떤 표현을 좀 적시하면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교통 정리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는 책 정리가 안 됩니다. 뭘쓸 건지가 결정돼 있어야 거기에 맞춰 책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 특강에서도 지금 답안지에는 막 이제 책이니까 막 내용도 들어갈 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쟁점 책 정리 답안 정리 같은 거할 때도 쓸말 위주로 밑줄 긋고 쓸말 위주로 체크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다 밑줄 쳐버리면 책 정리가 안 됩니다. 책 정리의 목표는 지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막판에 이제 시험 직전에 이 책을 다시 보험에 있어가지고 볼 말과 보지 않아도 될 말을 미리 쫙 수업 들은 거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막판에 빨리 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책 정리가 지금 수업 듣는 거 지금 복습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습은 어제 들은 수업은 책 정리 안돼 있어도 다음 날까지는 복습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아직 기억이 나니까. 근데 책 정리의 목표는 막판에 볼걸 가지고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막판에 볼 거, 막판에 답안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이든 이 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복습하고 책 정리하고 공부한 때 출발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특히 기록까지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통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생각 없이 공부하면 그냥 객관식 공부가 다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회로 가죠. 딱 하루에 하나씩 푼다고 했어요. 빨리 끝난 대로 끝나고,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난 대로 끝납니다. 딱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9일 만에 딱 끝날 거예요. 원래 기록 기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록 기출은 좀 미리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일순환 개념으로 해서 그냥 좀 초반을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사례는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 하루에 하나씩 할 겁니다. 자, 3페이지로 가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죠. 좀 세부적인 거 다시 문제 이제 보면서 하고요. 자, 1문으로 가죠. 그래서 100점, 100점, 200점 나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딱 1문 시험지를 딱 시험지 이제 시험의 날 상황을 생각해 보면 딱 봉인을 뜯고 딱첫 페이지를 폈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100%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1문 있으면 첫 줄부터 읽을 거예요. 말 그대로 갑은 2011년 12월 1일 여기서부터 쭉 읽을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문제부터 읽을 거예요. 설문 1, 2, 3, 4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첫 줄부터 읽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강사 입장,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 추천하는 건 설문부터 읽습니다. 문제부터. 이게 왜 그래요? 설문부터 읽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훨씬 빨라요. 자, 봅시다. 1번, 2번은 갑,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그럼 일단 아직 사실관계 문제를 안 읽어봐도 이것만 보고도 어떤 정보가 나와요? 이 문제는 두 명의 문제예요, 일단. 두 명이 메인 나쁜 놈이에요. 갑을 병정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고 일단 갑과 을이 메인 당사자고 나머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곁다리에 불과하구나로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3번 보세요. 아직 우리 사실관계 안 봤어요. 실제 그냥 문제 푸는 느낌으로 보세요. 아직 우리가 위에 걸안 봤다고 생각하더라도 갑이 공판 과정에서 일단 갑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소 제기된 사안이에요. 검사가 갑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A의 신용카드요. 그럼 뭔진 몰라도 갑이 피해자 A의 신용카드를 뭐 훔치니 많이 한 사안인가? 그리고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형법 케이스 나온 건가? 1, 2번 사안이 그냥 여기서 신용카드, 절취, 뭐, 그러니까 압수 뭐 이런 걸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이걸 파악하고 위에 사실관계를 읽으면 훨씬 빨리 파악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냥 첫 줄부터 줄줄줄 읽으면 왠지 이것도 될것 같고 저것도 될것 같고 이 사람이 또 뒤에서 뭔가 문제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인가? 계속 뭔가 의심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문제 설문부터 딱 읽고 가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거고 이 키워드가 실제 설문에서 어떤 식의 작용을 하는지가 어느 정도 뻔히 예상과 예측이 된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훨씬 빨리 분석됩니다. 쓸데없는 걸 훨씬 더 쳐내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문제 설문부터 읽으라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저는 첫 줄부터 읽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순서대로 읽는 걸 좋아해서 기록도.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설문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생각 없이 읽으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소절부터 읽어도 이 시험이 막 4시간, 5시간이면 다풀수 있어요. 딱 근데 2시간 만에 끊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싸움으로 생각하고 항상 효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학설 내용 같은 거 쓰면 완벽해요,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답안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그냥. 그래서 갑의 죄책. 을의 죄책이 따로따로 그러면 어쨌든 갑죄책, 을죄책이 최소한 두개 이상 있겠죠? 논할게. 그러니까 둘다 메인 당사자인 거고. 자, 3번 보죠. 갑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 부인 갑의 주거지에서 압수했대, 장소가. 이런 것들 등장인물이나 물건이나 좀 문제 될 만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문제 읽는 단계에서 연필로 다 체크하고 옆에다가 이런 거 문제 되냐면 막 카피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기록도 메모를 하지만 원래 사례도 메모를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사례 같은 경우 기록처럼 무슨 메모 용지를 따로 잡고 메모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있는 거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끊어 읽고 옆에 여백에다가 좀 갑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지 자체에다가 메모를 하겠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압수한 A의 신용카드 증거물로 제출. 그러면 이제 뭐 절도니 뭐니 하면 이제 A가 피해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에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근거까지. 뭐 6만 원이라도 근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1심 법원은 갑에 대하여 현금 카드를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현금 카드 현금이 준비돼서 일단 관리자 절도가 뜨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인출이니까 서비스가냐 인출이니까 부정 사용은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위에 있지 않더라 이미 답이 나와버립니다. 다 위에 쓸 것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인출한 행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일부 무죄, 일부 유죄에서 1심 선고죠? 여기에 대해서 만 같은 데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죄 선고 부분이죠. 무죄 부분이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일부 상속 케이스인가 이렇게 뜨죠. 근데 일부 상속 케이스가 되려면 이 사실관계에서 이 설문에 4번에서만 써 있는 정보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정보가 추가로 나와야 돼요?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죄와 나머지 죄의 죄수 관계가 뭘로 떠야 돼요? 실경으로 떠야 돼요. 이거 상경으로 뜨면 일부 상속 안 되죠. 허용되는 일부 상속 범위입니다. 일단 상경 포괄일죄 단순일죄는 안 되고 들어가잖아요. 실경은 따져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뭔지는 몰라도 첫 번째 행위와 나머지 행위가 실체적 경합, 37조 경합범 구도가 안 생기면 말이 안 돼요. 그럼 뭐겠어요? 아까 위로 가셔가지고 갑죄책에서 현금 인출과 나머지 범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1번에 있어가지고 죄수 검토 결론이 뭘로 끝나겠어요? 실경이에요.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일부상속 써야 되는 문제니까. 답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죄책을 물어보는 문제 케이스에서 마지막 문단은 뭘로 끝나요? 죄수 검토입니다. 성립시킨 죄가 두개 이상이면 이건 사례에서 습관이에요. 내가 위에서 논한 범죄가 성립시킨 범죄가 두개 이상이면 사례 답안에서 가장 마지막은 뭘로 끝나야 돼요? 죄수 검토로 끝나야 돼요. 이런 것도 누락하면 1점씩 빠지는 거예요. 그 죄수 검토, 그 죄수 결론에 4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 이거.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형소쟁점까지 머릿속에 들어가 일부 상속 케이스에 대한 일단 일반 정리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이런 게 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상속 케이스인가 보거나 뭔진 모르겠지만 1번에서 실경이겠지 그런 건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위 일부 상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범위 및 조치. 이건 일부 상소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일부 상속 케이스 구성이 어떻게 돼요? 답안 구성이 허용되는 일부 상소인지 여부. 그리고 허용되는 걸 전제로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2심 범위죠. 2심 범위가 곧 심판의 대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나머지는 분리 확정되고 일부만 분리 2심된다 해서 파기의 범위 나오죠. 일부 파기설, 전부 파기설, 판례 일부 파기설. 그게 조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허용되는 일부 상소인지를 간단히 검토해주고 심판 범위는 뭐예요? 2심 범위 문제예요. 분리 확정되고 일부만. 검사가 상소한 부분만. 이게 결론인 거죠. 조치는 뭘로 가는 거예요? 일부 파기설로 가는 겁니다. 설령 일부 상소 부분에 대해서 파기할 때 분리 확정된 건 건드릴 수 없고 일부 상소된 부분만 파기해야 된다고 끝나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버려. 이거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위에 설문 안 읽어도 그냥 답이 써집니다. 몇개 키워드 빼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문 읽는 단계에서 내가 설문부터 읽는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이 정도는 판단하고 위로 가셔야 돼요. 이 정도도 판단 없이 그냥 문제 읽는 건 읽는 의미가 없어요. 사례 문제도 기록 문제도 마찬가지, 실제 기록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한줄한줄한줄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때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가셔야 돼요. 특히 기록 시험 같으면 이게 문제 자체가 50페이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과 의미 있는 부분과 의미 없는 부분을 구별해서 쳐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기록이 어려운 거죠. 사례 시험 같으면 문제 스타일 자체가 막 기록의 50페이지 몇 페이지 흩어질 걸 지금 한 페이지에 요약 정리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허투루 버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뭔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들이 다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더 축약되어 있는 게 설문 표현입니다. 문제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그냥 보고 넘어가겠다면 안 돼요. 계속 뭐가 문제될 건지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여기까지 정리한 걸 바탕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위에 문제 읽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밑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것들이 맞는 건지, 달라지는 게 있을지, 추가되는 게 있을지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죠. 물론 이제 죄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뜰 거잖아요. A가 피해자로 뜰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죠. 자, 수업 스타일 자체는 이런 식으로 설문부터 읽고 문제 보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실제 그냥 문제 푼다는 느낌 가지고 쫙 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습은 정말 바쁘면 안 해도 돼요. 복습 위주로 가세요. 그래도 좀 알아먹으면서 읽을 것 같으면 그냥 문제하고 답안 정도 한번 쫙 읽어보고 정도로 예습을 하고 일단 항상 지금 수업 복습 위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처음 보는 느낌으로 같이 풀어보셔도 되는데 왜 예습을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냐면 지금 공부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이랑 형소법이 아까 같이 일부상소가 일부상소랑 키워드를 딱 던져줬을 때 허용되는 일부상소인지 이심의 범위 파기 범위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쫙쫙쫙 정리가 돼 있고 목차나 키워드까지 쫙 뜨면 예습 같은 거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까먹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수업 자체를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그쵸? 제가 방금 막 일부상소 아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는데 일부상소가 머릿속에 하얀 하면 수업을 아예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읽어보고 읽어보다 보면 일부상소 키워드 나왔을 때 머릿속에 딱안 잡히면 책도 한 번씩 찾아보고 그 정도 예습을 하고 오란 얘기입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예습이에요. 정리는 항상 복습으로 하시고 자, 첫 번째 줄로 가셔가지고 그냥 쭉 읽으면서 걸리는 것들 다 이제 얘기하면서 가니까 그냥 집중력을 좀 가지고 따라오세요. 갑은 11년 12월 1일 14시 항상 일시는 시간, 야간이냐 주간이냐 이런 건 습관적으로 체크하시고 후행 절차가 이어지면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 같은 게몇 시간 정도 떨어져요. 특히 뭐 긴급 체포 시 압수 같은 거 24시간 뭐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런 것들 시간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항상 시간 같은 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가시고 자 이거부터 그리고 문제 자체 여러분들 문장을 보시면 이거 기록돼도 되겠죠? 지금 수업 자체가 오전에 형법 암기창 특강하고 지금 오전에 형소 암기창 특강 진행 중인 거고 오후에 지난주에 또 기록 기출 해설까지 1회부터 9회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저번 수업 때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 약간 이런 식의 멘트가 좀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다 설명은 또 해요. 거기서 했다고 아예 넘어가는 건 없어요, 별로. 자, 문장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읽을 때좀 끊으면서 읽으라고. 자, 법학에서 이걸 지금 메인으로 배우는 게 어느 과목이냐면 검찰실무예요, 여러분들. 실무 과목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쓸때 문장을 이렇게 맞춰 쓰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판결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결문에도 범죄 사실 들어가잖아요. 그쵸? 검사든 판사든, 심지어 어떻게 돼요? 검사한테 판사한테 잘 보이려고 의견서나 서류 같은 걸 제출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법률 순서, 법률, 모든 법률 서면에 있어서 문장 구성 약속입니다. 이거. 이게 민사도 똑같아요. 민사는 좀 간단하게 할 뿐이에요. 민사로 가면 이제 뭘로 가요? 여러분들, 민사는 심지어 청구 취지를 써야 되니까 이런 거 숫자, 순서 틀리면 큰일 나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 밑에 있는 걸 간단히 시킨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거 한 문장의 순서예요? 주체, 공범, 일시, 장소, 동기, 피해자, 피해품. 제가 웬만하면 둔지 안 따거든요. 제가 따는 둔 문자는 진짜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수단 및 결과, 수단 방법, 행위 및 결과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읽는 서면에서도 웬만하면 맞춰 써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록이든 사례든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한글 워드로 해서 뭐 의견서를 쓰든 뭐 민사든 형사든 공법이든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맞춰 쓰세요. 내가 여기서 어긋나게 문장을 쓰고 있는 게 습관이다? 뜯어 고치세요,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까입니다. 넌 변호사가 문장도 무슨 이런 소리 나냐고.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체부터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한 문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피고인 김갑동은 이을람과 공모하여 2019년 2월 3일 14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어쩌고저쩌고에 있는 피해자 집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정고소가 돈을 갚지 않은 데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세 차례 내리쳐 쓰러뜨린 결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환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요. 방금 얘기한 게 폭행치상 공소사실 딱 기재래요. 검찰이든지 이런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써야 되는 거죠. 물론 필요한 사실관계 단어들은 다 기록에 찾아가지고 메모해서. 뭐 여러분들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문장 구성 순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지금 설문 사례 문제 있는 설문을 보세요. 갑은 주체죠. 갑은 다음에 바로 일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공범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범이 있으면 여기 을과 공모라고 써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문장 구성은 웬만하면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줍니다. 이렇게 쓰려고 쓰는 것도 아니야. 평생을 이렇게 문장을 써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이에요. 출제하는 사람들도. 특히 실무 교수님들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왜이 얘기를 하냐면 문장을 끊어 읽기가 쉬워져요. 이게 딱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그래서 딱 이것도 갑이 주체구나. 공범은 없네? 근데 일시 공범은 없나 보다죠. 확정까지는 잠정적으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11년 12월 10일 그리고는 뭐야? 장소가 이제 주소 기재까지 하면서 어디에 있는 어디 길에서 이렇게 주소 막 앞길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가 뜨는 거죠. 부녀자 A 피해자가 피해자랑 PF 이쪽에도 실제로 부녀자 A의 객체 그리고 사람 그리고 물건이죠. 신용카드 한 장, 현금 한 장. 그리고 행위가 나오죠. 꺼내갔다 이제 절지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과 어쩌고저쩌고 도주했다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설문 사례 자체도 이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좀 알고 보면 문장을 훨씬 입체적으로 끊으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 지켜줍니다. 그리고 실제 답안 문장 쓸 때도 웬만하면 지켜주세요. 이런 거 순서 어그러지게 쓰잖아요. 거슬려요. 틀렸다고까지는 안 보는데 문장을 읽는 사람이 막 찌푸리게 읽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거슬리거든요. 뭔가 비문까지는 아닌데 실제로는 비문 여러분들 이거 법률서면서 비문까지는 아닌데 계속 거슬리는 문장을 쓰면 답안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지고 구성 점수 같은 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켜주시고 쓰는 건 다음 문제고 읽을 때좀잘 끊어 읽으세요. 특히 기록 같은 데 중요해요. 또 기록에서 공소장도 그대로 써 있으니까 이건 메모 같은 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가셔가지고 자 A죠. A. 피해자 A의 핸드백을 열고 신용카드, 현금카드예요. 그래서 손지갑 한 개를 꺼내던 순간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자, 일단 절도죠. 여기서 만약에 무슨 날치기고 내 지갑 내놔고 막 1미터를 질질 끌려고 하면 이제 강도적으로 갈 거지만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절도. 방금 얘기한 건 날치기에 있어서 형법적 평가 문제죠. 근데 그건 이제 이 사안에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자, 소리치자. 손지갑을 가지고 이런 데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뭔 소리예요? 이건 손지갑. 가지기 쉬운, 운반이 쉬운 동산 물건이니까 집는 순간 절도는 기수입니다. 심지어 가지고 그대로 도주니까 어떻게 돼요? 절도는 기수까지 갔다. 이런 게다 옆에 카필이 돼 있어야 돼요. 가지고 체크하고 옆에 기수 이렇게. 왜? 나중에 이제 중강도로 이어질 때 이게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에 기미수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시험은 문제가 아니구나가 여기서 처지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습관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기수, 미수 이런 것들, 범죄 결과 발생 여부 이런 것들. 당연히 실행의 착수는 너무 뻔하니까 체크도 안할 뿐이에요. 혹시라도 애매하면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항상 예비와 미수의 구별, 실행의 착수. 미수와 기수의 구별, 기수 시점. 결과 발생 이런 것들 항상 습관적으로 사실관계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도주하였다. 이렇게 문장 사실관계 하나씩 마무리도 항상 끊어주시고 다음에 또 보려면 빨리 봐야 되니까 항상 밑줄 치고 끊고 갑이라고 이러시고 가셔야 돼요. 문제가 지저분한 게 정상입니다. 사례 문제는. 자, 그다음에 절도했죠? 기수예요. 이 A는 그곳을 순찰하던 정복 착용, 뭐 굳이 정복이냐, 왜 썼냐,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건데 뭐 이번 시험에 문제가 안 되죠. 뭐 불신검문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중요한 케이스인 거고.
자, 서초 지구대 소속. 항상 경찰은 그냥 경찰도 아니고 소속을 원래 쓰게 돼요. 소속과 계급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딱 보면 이 문제 자체 실무, 그 약간 실무하신 분이 글을 좀 낸 거예요. 학자 출신 교수님들 들어갈 때는 약간 이런 표현을 안 맞춰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도 좀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문제됐나? 약간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추측이죠. 의심이 아니라. 자, 서초지구 어쩌고저쩌고 P1과 함께 갑을 붙잡기에 추격이 들어가죠. 자, 갑은 이를 피해서 계속 도망하다가 중간에 을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해서 을이 승낙해서 갑 과 을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죠. 공모가 들어갑니다. 실행액이 분담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경찰관 P1의 물건을 깨진 소주병은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이죠.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물론 그 검토도 답안에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고. 흉기는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 동그라미. 들고 찔렀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휴대니까 휴대 의미 같은 건 문제 안 되는 거고. 자, 심지어 이걸 피해자를 찔렀으면 강중강도의 강도상해겠지만 정복차, 이거 이제 넣어준 이유가 나오죠. 네 번째 줄에서 순찰하던 정복창혁이라는 키워드를 왜 넣어주고 있겠어요? 직무집행 중이에요. 순찰 업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한테 상해를 가했다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죄책에 뭘로 빠지는 거예요? 중강도의 특수공직방치상해 특수상해까지 가는 거죠. 특히 뭐예요? 특수공직방 치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특수상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순범인 거고, 양죄의 죄수관계까지 법정에 비교해서 판단해야겠구나. 법정 찾아야 돼요. 이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좀 갑질책 써야 되는 거니까. 아까 일본에서 읽었잖아요. 방금 제가 이렇게 줄줄 얘기하는 게 옆에 다 가필이 돼 있어야 돼. 왜? 가필 안 해놓으면 일단 까먹어요. 또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잡은 거, 쟁점 잡은 거 이런 것들을 나만 알아보고 있으니까 짧게라도, 너무 길게 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짧게 짧게 다 적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안 적으면 무조건 까먹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갑은 도주하였고 을은 현행범 체포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중간에 가담을 했으니까 당연히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그럼 승계적 공동정범 쟁점은 기본 두 개죠. 인정 여부의 후행자의 귀책 범위 문제. 그럼 인정되죠? 공모하고 실행의 분담까지 나아갔고, 후행자의 귀책 범위는 소극설에 따라서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니까, 가담 이후 을에 대해서, 을은 뭘 같이 한 바가 없어요? 절도는 같이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중강도는 성립 여지가 없어지는 거고, 중강도를 기본으로 성립하는 강도치상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공직방하고 특수상해에 대해서만 가담한 거다. 이렇게 소극설 결론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는 2번이에요, 지금. 의뢰 자체 끊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제 곁다리로 추가되는 범죄만 답안 쓰면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굵직굵직 한 건 이미 읽는 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냥 구성만 하는 거고, 답안은. 답안을 쓰면서 찾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쟁점과 결론이, 특히 메인은, 메인 쟁점들은 형법이든 형소든 이런 식으로 문제 설문을 읽으면서 이미 뭐가 문제되고 뭐가 된다 안 된다 결론까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일단 톡톡 박아 써주고, 이제 중간중간에 추가될 여지 있는 것들은 답안 쓰는 과정에서 좀 이제 문제 설문 같은 거 다시 읽으면서 보완하는 느낌으로 답안을 써야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답안을 제대로 씁니다. 답안을 쓰면서 답을 찾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메인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방금 같은 거가 이미 지금 읽으면서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답안은 쓰기만 하면 돼요. 구성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달락.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설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검찰 실무에서도 공소장 기재가 시간 순이에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과거일을, 그러니까 미래일을 미리 쓰고 이런 거 없죠. 시간 순서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달락. 11년 12월 1월 1일 오후 3시. 자, 갑은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 도주 중인 거죠? 도주 직후에요.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아까 훔친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나오죠. 신용카드 범죄 나왔구나요. 그리고 당연히 신용카드 범죄 딱 뜨면, 특히 절취한 신용카드, 머릿속에 딱 뭘 떠요? 딱 배운 거 그대로 형법에서 어떻게 정리해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물품 구입행위, 사기죄, 그 사장님별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용공여기능에 대한 신용카드 여전법 위반. 죄수관계는 여전법은 전체 포괄일죄, 사기죄는 피해자별 실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읽거나 신용카드 범죄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케이스구나가 딱 키워드가 뜨는 순간, 방금 제가 얘기한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른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야 돼요.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려고 쟁점 키워드 정리, 막 기본사를 정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의류가게에서 50만원 의류를 구입했네. 누가 봐도 사기죠. 옷가게 사장님에 대한 사기, 여러분들. 피해자 특정 잘해라 그랬죠? 형법에서.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절취한 신용카드에 신용공예 등 사용했으니까 여전법 위반, 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뭘로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건 항상 이런 범죄는 피해자 특정이 중요해요.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예요. 그냥 절도죄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고, 근데 이게 말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죠? 현금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 인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돼요. 인출이니까 뭐예요? 자, 현금 카드로 인출한 거니까 이건 신용카드 자체 사용이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공여기능 사용이 아니니까 여전법은 문제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현금 카드라고 따로 안 주고 그냥 한 장짜리 신용카드에서 인출했다고 써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현금 인출이란 표현과 현금 서비스란 표현은 약속이에요. 사례 문제에서 구별합니다. 현금 인출은 말 그대로 현금 카드 기능을 이용해서 플러스 잔고에서 돈을 빼는 걸 의미한 거고, 현금 서비스는 뭐야? 현금 대출이에요. 신용 공여기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부정 사용죄가 되지만 인출은 부정 사용죄가 안 된다 쪽으로.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의 여지조차를 피해 가려고 시험을 쉽게 낸 거죠. 신용카드 한 장, 현금 카드 한 장 따로따로 써준 겁니다. 자, 그다음 단락으로 가셔 가지고요. 뭐 이미 다 나왔죠? 자, 수사하던 경찰서 소속 P2는 11년, 다 시간 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죠? 9시에. 자, 9시니까 이제 해가 집니다. 12월이니까 해가 빨리 져요.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물론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할 것 같으면 아예 새벽 3시 넣어버리면 되는데, 9시는 뭐 한여름이면 좀 화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나 하다가도 12월이니까, 한겨울 이건 해가 졌어요. 갑이 살고 있는 집에서 25m, 이런 거 허투루 주지 않아요. 25m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외출하러 나오는 갑을 발견하고 길바닥에서 긴급체포를 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3번에서 주거지에서 압수한 신용카드 증거능력 관련 이런 걸 따져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증거능력 관련이면 세 개가 떠올라야 되죠? 위수증, 전문법칙, 자백배제 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물증인데 이게 자백배제 전문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요? 이건 그냥 100% 위수증이에요. 자, 방금 한 것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형소를 공부했으면. 기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형법이랑 형소가 어느 정도 정리됐음을 전제로 막 설명합니다.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법 문제예요.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꼬박꼬박 설명하려고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죠. 자, 형소에서 배운 걸 쫙 리마인드 한번 정리해봅시다. 증거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증거능력하고 증명력이에요. 자, 판단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항상 증거능력부터 판단하고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거나 어떤 논증을 할 때 증명력 검토가 증거능력보다 위에 나오는 거는 이건 살릴 수 없는 답안이에요. 얘는 아예 그냥 증거법을 모르는 애예요. 왜? 증거능력을 만약에 검토를 해봤더니 여기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우리가 그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검토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증거능력이라는 게 뭐야? 해당 증거가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범죄사실 인정 관련해서 엄격한 증명의 범위가 적용되는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법정의 자격이에요. 검토해봤는데 자격이 없으면 뭔 소리야? 판사가 못 읽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봐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명력이라는 개념은 뭐야?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이제 증거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판사가 서류 같으면 읽어본다는 얘기죠? 거기 써있는 말을 믿을지 말지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증거능력이 없으면 읽지를 않는데 뭘 믿지만이를 판단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논증 순서입니다. 증거능력이 있으니까 증거조사해서 거기 죽였다고 써있지만 믿지 마세요라고 논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증거능력을 쳐내버렸으면 증명력 판단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논증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순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증거 능력은 증명력과 달리 증거 능력은 자격 문제고 증명력은 증거 능력 있음을 전제로 증거 조사 후 거기 써 있는 말을 믿을지 말지 문제예요. 증거의 실질 가치라고 하죠. 증거의 실질 가치가 높으면 거기 써 있는 대로 믿어 주는 거고 증거 실질 가치가 낮으면 거기 써 있지만 그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신빙성이 높다 낮다 다 같은 말이죠. 증거의 실질 가치, 증명력, 신빙성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 증거 능력과 그래서 증명력. 증거 능력은 법정주의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 능력 관련해서 법에 정해진 걸 그렇게 구구절절히 끊어서 배우는 거고. 하지만 증명력은 법정주의가 아니라 딱 한 줄이죠. 자유심증주의입니다.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한다고 해서 하고 더 이상 조문이 없어요. 증명력은 판사 마음이니까. 물론 뭐는 있어요. 이 자유심증주의에 제한이 있죠. 56조 공판조사의 배타적 증명력, 310조 자백보완법칙입니다. 원래는 판사 맘대로 하는 건데 그 두 개는 조문에 찍어가지고 제한을 한다고. 판사 맘대로 못한다고. 그런 거 다 이제 형소 얘기예요 지금. 증거법의 기본이에요 이건. 이거 증거법 개관할 때 하는 얘기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쪽 얘기하려고. 예와 달리 증거 능력은 법정주의가 뭐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한다는 판사가 맘대로 못하고 법전에 써인 대로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법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걸 갖추면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적극적 규정이 아니라 소극적 규정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 조문에 증거 능력 관련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위수증이면 증거로 못 쓴다예요. 증거는 부정된다. 임의성의 의심이 있는 309조는 항상 317을 묶어다닙니다. 임의성의 의심이 있는 자백이나 진술이면 증거로 못 쓴다예요. 증거는 부정된다. 천문증거면 증거로 못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에 지금 증거능력에 대한 법정주의라고 했을 때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극적 규정. 이런 거에 해당하면 못 쓰는 거고 나머지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해당 안 되는 거면 증거로 쓸 수 있고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명력이나 판단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구절절히 그렇게 막 복잡하게 증거법에서 형사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시험으로 와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증거의 증거 능력 유무를 판단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셋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더 보면 자 우리 사안을 보세요. 물증이 뜨죠. 물건이 떠요. 물건. 물건과 관련된 증거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309조는 말 그대로 자백 진술인 거고 317조도 자백 외의 진술인 거고 대상을 310조의 전문 법칙도 전문 증거여야 적용되는 거고 전문 증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진술 증거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증거 능력을 뭐 서류니 진술이니 물어보면 세 개를 머릿속에서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거지만 물건의 증거 능력은 그냥 위수증이에요. 위수증 쟁점은 뭘 따지는 거예요? 그 수집 절차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압수수색의 적법성만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압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안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한 사안이 나오죠? 영장주의 따지는 거예요. 영장주의 한 머릿속에서 한 3개, 4개 딱딱 쳐내면 답안 구성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 정도 요령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안에 문제 풉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책에 정리되어 써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요령이에요. 말 그대로. 그 요령을 그냥 어느 정도 뻔한 것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특강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그냥 문제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거 정리가 안 돼요, 당연히.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요. 먼저 문제를 풀어봤던 사람들이, 답안을 써봤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막 사실 같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스터디하면 한 10시 정도 한 장수생 형들이 이제 초시생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와,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 읽었고 쟁점정리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책 혼자 읽어도 돼요. 답안 모음도 얼마나 잘 써놨어요. 혼자 읽어도 됩니다. 이런 거를 들으려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가셔가지고 자, 신용카드 만약 이게 진술이 써있는 서류 같으면 세 개를 다 검토해야겠지만 머릿속에서 이거는 물증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위수증 그 압수수색 수집 과정에서 적법성만 논하면 되는데 자, 다시 보세요. 긴급 체포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신용카드를 압수했는데 지금 사안에서 뭐가 없어요?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은 사정이 없죠. 안 써있는 거면 안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 우리 사안은 영장주의 예외 논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자, 영장주의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또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218조부터 쳐내고 그러니까 218조 딱 얘기했을 때 임의제출물 압수증도 머릿속에 딱 바로 떠올라야 돼. 그래 형소공고가 된 거예요 지금. 218조 임의제출물 압수수색 쳐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216조 1항 2호 216조 3항 217조 1항이에요. 사례에서는 셋 중에 하나예요. 세 개를 다 쓰거나. 그래서 218조 216조 1항 2호 216조 3항 217조 1항 정도 딱 검토하면 돼요. 다 쓰거나. 이제 머릿속에서 검토하고 쓸 것만 쓰거나. 그건 이제 쳐내는 문제고. 이건 사례에서 기본이에요 또. 자, 그래서 우리 사안 검토해봤더니, 자, 일단 범죄 장소는 아닌 거고, 임의 제출도 없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하고 긴급 체포 시 압수인데, 이미 문제 써줬잖아요. 25m 정도 떨어졌대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했어. 장소적 접착성이 부정되니까, 아까 5절에 바로 얘기했죠. 항상 현장성이니 직후니 나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접착성입니다. 둘다 인정되면 직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 25m 정도 떨어졌다? 어떻게 돼요? 현장, 장소적 근접성이 부정되는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를 볼수 없다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현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긴급 체포시 압수죠. 긴급 체포시 압수는 현장성이 없더라도 24시간 내에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면 된다잖아요. 남는 건 직접적으로 적용 여지가 생기는 건 217조 1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일단 24시간 검토해야 되죠? 근데 압수 시간이 따로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문제가 아닌 건가 보네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야간 집행이잖아요. 수험적으로는 야간 집행에 대한 요급 처분 제한 220조는 217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정리합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사안에서 야간에 217조 1항으로 한건 위법한 야간 집행에 대해서 위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수증으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쪽으로 갈 건데, 이 얘기는 좀, 아까 문제 답안 보면 좀 추가로 하죠. 자, 그 다음에 그후 적법하게 사후영장까지 받았다요. 그래서 사후영장, 사후 절차는 문제가 안 되구나,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을 병합해서 공소제기했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기소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딱이 정도 하면, 뒤에서 답안을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 기본적인 메인 쟁점은 다 얘기한 거예요. 되냐 안 되냐까지 거의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걸 딱 지금 쫙 듣고 한 시간도 안 걸렸잖아요 지금. 쫙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실제 시험에서도 이 정도 문제 한번 일독하는 단계에서 굵직굵직한 물음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모든 설문에 대해서. 그래서 설문부터 읽고 막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예상하고 사실관계 읽어보면서 다 카피라고 끊고 체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찾아놓고 가필한 걸 가지고 답안을 쓰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딱 101문을 1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1시간 만에 답안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1문을 딱 1시간 잡았을 때 푸는 게 30분, 쓰는 게 30분이에요. 절반으로 자릅니다. 물론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한 10분 정도 오버해요. 문제 푸는 걸 30분 목표를 잡으면 한 40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20분 동안 진짜 막 정신없이 써야 돼요. 그래야 겨우 뺏기 전에 답안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남는 건 공부를 안 했다고 판단해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뭐까지? 답안지 분량까지 부족합니다, 사례에서는. 답안지 분량이 부족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따 좀 답안할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읽는 걸로 봐두고요. 이제 쉬었다가 답안으로 갑시다. 답안 보면서 좀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죠. 하나 좀 더 얘기할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